리사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에 켰어요, 리사.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눈에서 하트가 튀어나온답니다. 뿅. 빛이 청량한 민트색이 반짝거리는 건 금박금박이 날라놓은 거야. 그래? 그럼 너 혹시 보라색 슬라임 있어? 나 다음에 보라색 슬라임으로 실시간 캔다고 약속했는데 문구점 갔더니 보라색이 다 빨리고 피부야. 있으면 나랑 슬라임 교환하자. 헐 진짜? 그럼 우리 당장 슬라임 교환할까? 진짜 새거라고? 그러냐고 미안해지긴 하는데 그치만 지금 얘께도 엄청난 고급 재료로 만든 거니까 받아보고 후회는 없을 거야. 그리고 사실 지금 가지고 놀다가 2만원의 경매를 내놓으려고 했거든. 뭐? 2만원의 슬라임을 샀다고? 2만원짜리 슬라임은 구리구리 팀창 회사에서만 나오는 보라색 이게밖에 없는데 설마 네가 어디서 있는 슬라임이 그 슬라임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를 실시간 쓰고 이거 보내줄게. 여러분 지금 실시간 쓰고 약속한대요. 보라색 슬라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키프입니다. 오늘은 약속한대로 보라색 슬라임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우리 시자 보라색 좋아하시는 보라덕후이시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브라더크가 아니신가요? 아닌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좀 전에 제가 구한 엄청 신한 디인하고 엄청 비싼 재료로 만든 제 슬라임이랑 좋아하는 보라색 구리구리 김탱크 보라 슬라임이라고요. 화면을 확인해보라고요? 어? 뭐지? 이건 보라가 아니라 주황색? 내가 왜 온도를 92도로 설정해놓은 거지? 설명을 해봤냐. 감사합니다. 하마터를 사기했다고 따지다가 지인들 이렇게 구독자 수도 줄 뻔했다. 다시 실시간 캔제빠입니다. 아, 먹방이요? 그럴까요? 사실 먹을 거 엄청 많은데. 아하하하하하. 그렇죠. 그니까 제 많은 집에는 물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 먹을 게 많다는 걸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하. 마침 배고팠는데 잘됐다. 그리고 새로 가입한 배달앱에서 만화 하니 쿠폰도 받았는데 그거 쓰면 되겠다. 지금 말려 파타님 지금 치킨 주문했고요. 튀기는데 시간이 걸려 30분에 도착 예정이래요. 네. 벌써 왔다. 네 나가요. 먼저 닭다리부터 뜯는 게 궁금했죠? 엥, 닭다리가 없어요! 힝,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건 날개, 이것도 날개, 날개, 날개! 잠깐만, 이게 다 날개인데요? 잠깐만요, 확인해볼게요. 어, 그렇네요. 제가 찾고 있는 세트 주문했었네요. 날개나 집분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뺏기지 않아 빨리 먹어야 돼요. 우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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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보다 학교 안 가고 뭐하니? 에? 학교요? 오늘 일요일 아닌가요? 깨악! 오늘 월요일이다! 뚜뚜, 많이 늦었으면 엄마가 자전거를 태워줄까? 아니요, 자전거보다 버스가 더 빨라요. 한 정거장만 가면 되니까. 대기하겠습니다. 버스 아직 안 왔겠지. 네, 타요! 아유, 다행이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지. 한 번 잘 잤다. 한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엄청 빨리 내리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여기 어디 있지? 그 야자나무들은. 설마 하와이? 우수지? 수지 너야말로 여기 제주도에 웬... 잠만 제주도? 여기가 제주도라고? 나 분명 학교 가는 버스 탔었는데. 뭐? 개버스? 그런 게 있다고? 그럼 나 어떻게 해? 선생님께서 나 학교 안 왔다고 엄마한테 연락하셨을 텐데. 넵. 인사드리기 전에 지금 애교를 유치하다고 말씀하신 건 맞나요? 완전히 틀리시는데요? 초등들이 나오더니요 애교는 연령층이 아주 다양하다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더군다나 애교를 만드는 과정들은 아직 과학적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교를 배경으로 만드는 애교 시리즈나 버스들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대변하는 새로운 트렌드라는 사실을 뉴스에서 뭐 보셨나요? 영어 생각 취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님 사장님요. 예쁘군데 벌써 시간이. 오늘 하루 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전 내일 또 올게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 7시나 8시쯤에 포켓몬 띠부시 맞추기 이벤트 카메라 나갈 수도 있답니다.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이 인사 남겨주세요. 그럼 그럼 님 마실 시간 끝!